네, 민성이 복학 1회 9네요.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MAT. MAT 써볼까요? MAT. MAT 소리 MAT. MAT.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MAT. M 에. 에 트.합쳐서 MAT. 여기에 소리가 하나가 아니고 두개 이상 갖고 있는 녀석은 소리 하나가 아니고 두개 이상 소리 갖고 있는 알파벳은 아, 예. 오케이. 에이오티? 오케이. 얘는 하나고 얘는 몇 개죠? 아, 이거 A만 한 거예요. 네 개고 T는 하나죠. 오케이. 그래서 A는 뭐 중에? A, 에, 아, 어. A, 에, 아, 어 중에서 여기서는 에. 그래서 합쳐서 Matt. Matt가 되었죠. Matt. 소리가 작게 되어 있네요. 맷. Mat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Damn. Damn. T. D. A. M. M. 그래서 똑같네요. 지금 A가 모든 애들 모아놓은 것 같다? 에. 애들 애들 모아놨죠. 오케이. Damn. Damn. 오케이. 계속해서 Bat. Bat. B. A. T. Okay. 소리 Bat. Bat. 민성이가 이제 우리말 뜻하고 영어 소리를 연결시키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죠. Okay. Man. 뭐라고요? 오, 낮잠이네. 네. Map. Map. Okay. 쓰기 N. N A. A P. P. 그래서 모여서 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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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야 돼. Pen. 펜. 프라이팬 할때그 펜. 쓰기. P. P. A. A. N. 소리. Pen. 펜. 펜. Pen. 오케이. 계속해서. Tap. tap. 오케이. 써볼까요? T. A. P. 오케이. 그래서 소리.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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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 Fat. Fat. F-A-T. 그래서 소리가 Fat. 소리 잘 냈어요. 정확하게. Fat. Fat. 계속해서 Can. can. C-A-N. can은 깡통이란 뜻도 있고요. 뭐뭐 할수 있다 라는 뜻도 있고요. 깡통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죠? 이름씨. 그렇죠. 이름씨죠.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종류를 이름씨라고. 뭐뭐 할수 있다 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죠? 일단은 있다 할 때. 자, 요런 뜻을 갖고 있으면, 원래, 뭐뭐 다, 라는 뜻을, 뭐 예를 들어서, 가다가 영어로 뭐죠? go. 먹다. 먹다요? 먹다. 진짜 왜 이렇게 기억 안 나지? 먹다. Eat. eat. 자, 원래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뭐다? 원래는. 하다시. 하다시예요. 근데 캔도 하다시처럼 보이지만 캔은 자기 혼자 못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수 있다. 오. Can go. 갈수 있다. can Can go. go. 달릴 수 있다. Can run. can run. 이렇게 캔은 뒤에 하다시가 와서 합쳐서 얘는 달리다인데 합쳐서 달릴 수 있다. 얘는 가다인데 합쳐서 갈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can은 무슨 씨냐면요 can은 하다시에 양념을 뿌려주는 양념씨입니다. 조동사라고 해요 원래 이름은. 맞습니까? 오케이. 양념씨는 can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양념도 있어요. 이거 뭔지 혹시 알아요?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Will.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양념씨고요. 얘는 양념 중에서 종류는 미래의 양념이에요. Can은 뭐의 양념이냐? 능력의 양념이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깡통은? Can. Can. 계속해서 man. M-A-N. 그래서 man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이거 무슨 씨예요? 이름씨? 이름씨죠. Man. 오케이. 계속해서 map. M-A-P. 그래서 지도는 뭐다? Map. 오케이. 계속해서 램. 오케이. 램. 램. 써볼까요? R A M.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다? 램. 램. 오케이. 그래서 소리? 램. 램. 뜻은? 숫녀. 숫녀. 램. 램. 오케이. 그럼? 잼. 잼. J A A M. 오케이, 그럼 소리?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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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고요. 오늘 쓰기도 다 맞았네요. 오케이, 굿 잡. 잘했어요. 오케이, 오늘은 복화 10입니다.